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법에 위배가 됐다면 최소원 씨도 벌을 받아야겠죠. 물론 성격이 남자 같고 막 불 같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냥 유치원 원장에 불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옆에 식모에 불과해요. 그 사람의 임무는 정말 비싼 거 말고 싼 거를 알아봐서,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검소한 건 사실이니까 싼 거를 알아보다가 이 고영태라는 사기꾼놈을 만나게 된 거고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잘못된 부분이 최소원도 있죠. 하지만 김경수 복권 됐죠. 최소한 석방도 안 시켜줘요. 최소원 씨는 8년이 넘게 지금 목중에 살고 있는데 다 풀려났어.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것도 말이 안 되지. 범죄자라고 다 집어넣어놓고 지들이 풀어주고 복권시켜주고 그래. 이번에 김경수 사면 누가 시켜줬어요? 한동훈이 시켜줬잖아. 다 말이 돼 있던 거예요. 선거 전에 사면을 해주고 복권까지 시켜주면 지 입지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하자. 그래서 선거 끝나고 지금 복권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안종범도 지금 복권 시켜줘요. 정호성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어요. 모해 위증교사 충분히 되죠. 윤석열 100%죠. 보건복지부 장관 문혁표 장관 불러다 놓고 박근혜가 시켰다고 해. 그러면 끝날 거를 왜 이렇게 고집 부려. 그런데도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걸 어떻게 기라 그러냐고 그냥 구속. 이거는 명백히 윤석열의 모의 위증교사지. 이거는 나중에 임기 끝나고라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놈인 정호성,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배신 안 했어요. 근데 이놈도 특검에 한번 불려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입장이 바뀌어요. 태블릿 이거 검증할 필요 없다. 지가 뭔데, 네가 뭔데 하라 말아야. 그래갖고 감형받고 기어나왔고 지금은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회 뭐 수석 뭐 비서관인가. 말이 돼요? 안종범 수첩 완전히 대서 특필됐죠. 그거 다 짝퉁이라 그랬죠 내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적은 수행했던 안종범의 수첩은 있어. 이거대로 하면은 탄핵이 안 돼. 구속이 안 돼. 그러니까 부랴부랴 하나의 또 다른 안종범의 수첩을 만들어요. 그걸 제출해서 이게 팩트인 양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궁지에 물었던 이 중범죄자 안종범도 특검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가 나라를 망쳐놓고 무슨 나라를 살리겠다고 경제 포럼을 하고 다니면서 거기에 집권 여당이라든지 총리 국무총리 얘네들이 다 가갖고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요. 범죄자를. 근데 그런 범죄자를 한동훈이 사면해주고 윤석열이 복권해주고. 그런데 유독 최소원 씨는 8년이 넘게 살아있어. 무슨 연쇄살인범이야? 살인을 저질렀니? 최소원 씨가? 죽어도 안 풀어줘요. 죽어도 안 풀어줘. 이건 뭐야? JTBC 태블릿 PC가 터진 다음부터 완전히 이거는 올가미를 싹 씌워가지고 최소원 씨에게 덮어 씌워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조져놓는 거야. 조져놓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소원 씨의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8년을 살 만큼의 이제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증인도 채택 안 했죠? 여기저기 유튜브 나가서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탄핵 세력들은. 그러니까 위증을 하고 특검에 협조를 하고 이런 애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 근데 유독 내 것도 아닌데 덮어 쓰고 온 마녀가 다 돼갖고 8년을 썩고 있는데 증거가 다 지금 나와 있는데도 이거를 은폐하고 안 풀어줘. 내가 보수다? 좌파다? 이걸 떠나서 검사놈들이 대한민국의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수사권과 기사권을 다 틀어지고 조작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나 여러분 자식 내 자식 앞으로 어떻게 살아? 깨갱하고 조용히 살아야 돼. 조작을 하든지 말든지 억울한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조용하고 살아야 돼 이제. 북한의 인민처럼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든지 말든지 인민 재판을 받든지 말든지 억울하든지 말든지 검사 판사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아니면 나가리 닥치고 살아야 돼. 북한의 인민처럼. 이게 지금 좌우가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서 이걸 바로잡자고 하는데 무슨 놈의 좌파 우파 따져? 무슨 놈의 전라도 경상도를 따지냐고. 본질적인 거는 왜 범죄가 드러나 있는데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꼬로 국민들을 멍멍이로 보고 사기를 친 거죠. 팩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팩트는 숨겨놓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자빠졌냐고. 왜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가 아니라 최초에 조작한 건 윤석열 한동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검이 발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이영렬이라는 놈의 특수본에서 최초로 조작을 한 거죠. 여기에는 SK
최태원 회장도 공모가 돼 있다라고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될 만한 증거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에도 SKT만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조작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사랑을 받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조작범들이 윤석열 한동훈이니까 이 정권에서도 또 살아남아서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 재계 2위인데 갭도 별로 없어요. 삼성을 초월하게 생겼어 이제.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제 방송 뒤져보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것도 역시 김한수가 개통해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죠. 요놈이 태블릿 PC를 수행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썼던 거를 최소한 것으로 둔갑하기 위해서 SK통신사의 신규 계약서를 위조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원래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김한수가 청와대 행정관에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마레이 컴퍼니라는 이마트 같은 데 문구류를 납품하는 회사에 사장이었어요. 이놈이 청와대 행정관 이거 젊 왼쪽은 젊었을 때 이건 참고로 좀 보시고 요 태블릿 PC를 개통했던 요게 이제 김성태가 대리로 해서 대리할 대자를 쓰고 쭉 이렇게 개통을 한 거예요. 태블릿 PC를 일단 요 사인하고 왼쪽에 있는 사인은 이제 조작된 겁니다. 검사와 김한수가 머리를 맞대고 막 조작을 해 옮겨 적는 거야. 요쪽에 있는 거 요쪽으로 막 옮겨 적어. 사인이 틀리죠. 사인이 틀리고 대리를 했다면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의 체크 할 거 아니에요. 대리인의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사인도 자기 사장 거 대리해서 개통을 했기 때문에 대리할 대자를 쓴 거고 근데 이걸 옮겨 적으려면 좀 디테일해야 되는데 디테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걸린 거예요. 뭐냐면 김한수 지가 사인한 거라고 써놓고 위에 그 대리인이라고 체크되는 것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본인으로 이거를 안 바꿔 그냥 그대로 해놓고 또 외환카드라고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계산서의 체크를 하면 안 돼. 이중과세가 되니까 카드로 결제가 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조작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 보시면 이 부분은 뭐냐면 기기의 일련 번호 이거는 직원들이 써야 되는 건데 이것까지 다 김한수가 옮겨 적다 보니까 다 적은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걸리니까 SK 최태원 회장이 본인이 자회사인 SK텔레콤이 지가 회장으로 등극을 해갖고 또다시 위조를 해요. 이게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요. 여기 윤석땡이죠. 윤석열 아니고 윤석 땡이라는 이 법적 대리인, 그러니까 뭐 부모가 되겠지. 이 사람 계약서를 갖고 와갖고 오른쪽에 사인은 김한수 거야. 이건 뭐야? 이거는 뭐 개인 정보가 누출된 거죠. 도용, 사무소 위조 같은 거 아니겠어요? 윤석땡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를 사줬는데 이거를 조작을 해. 사인은 김한수 전 행정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 아 정상적이라면 여기 윤석땡이 아니라 김한수라고 쓰고 지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약한 건데 사인은 김한수 사인이 돼 있어. 막 이런 식 핸드폰을 사시면 개인 위치 정보 수집 뭐 이용 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 사인은 또 다른 사인이 돼 있어. 막 뒤죽박죽이야. 이놈이 사인하고 저놈이 사인하고 김한수 직원이 사인하고 뭐 김한수가 사인하고 이게 너무나 쉽잖아요. 위조한 게 조작된 게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여기 뭐 날짜도 없죠. 날짜도 없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핸드폰 사실 때 보시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판매한 판매점이 있고 판매한 판매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대리점 명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아, 이 핸드폰 회사는 뭐 땅 파먹고 일합니까? 김한수한테 팔았다고 어느 점포 대리점 명과 판매자 이름이 써야 되는데 그건 또 누락시켰어. 가장 중요하잖아요. 통신 그 대리점 입장에서 판매를 했을 때 그냥 공짜로 준 거잖아. 누가 팔고 어느 점포에서 어느 대리점에서 판지 알아야 본사에서 리베이트가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누락을 시켰어? 안 적었어? 막 옮겨 적다 보니까 써야 될 거는 반드시 써야 될 거는 안 쓰고 수정해야 될 건 수정해야 되는데 그냥 막 수정도 안 하고 쓰지 말아야 될 직원이 반드시 써야 될 거를 막 김한수가 옮겨 적고 뭐 이런 명백한 첫 번째 JTBC가 보도했던 그 태블릿 PC도 계약서가 이렇게 위조가 됐다. 최소원 거로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뭐 최소원 씨를 비호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8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 다 사면 복권이 됐어요. 근데 유독 누구만 못 풀려놨다? 최소원 씨만. 이번 청문회 때 김영철을 모의 위증 교사로 입증을 해서 탄핵을 시키려고 마음먹었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이 법사위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불러야 됩니까? 최소원 씨를 불러야죠. 안 불러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을 다 받아가 놓고 이런 걸 왜 말을 안 해? 그리고 증인을 최소원이 나오기 싫다 하더라도 핵심 증인이니까 모의 위증 교사를
입증할 만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삼성 이재용 회장을 못 부른다면 최소훈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변희재를 부르던가. 안 불러. 민주당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당한테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지들이 간사 합의를 해갖고 철저하게 필사적으로 막은 사람이 변희재, 최소원 씨. 심지어는 최소원 씨는 너네들이 민주당에서 두려운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촛불의 정당성이라든지 탄핵 무효가 그렇게 겁이 나면 내가 그거 말 안 하겠다. 그 대신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만 김영철의 모의 위증 교사에 대해서만 장시호의 위증에 대해서만 내가 밝히겠다. 이렇게 편지를 몇 번을 썼어. 내가 증인 나가겠다. 근데도 안 불러.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국민의힘 당의 잘못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죠. 똑같은 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B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예.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 저는 예, 예. 사장님보다 국힘 더 싫어요. 만약에 이 무식들 가서 재판 예.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바꿔버려. 전부. 예, 탄핵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17만이에요. 예, 네? 예.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예,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